2019년도 7월 8일 5월 2일 오늘 뭐 종합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급락을 해서 지금 뭐 전재산이 다 날아가고 반토막이 난 사람들, 그나마 반토막은 다행이죠. 반대매매로 신용매수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오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전재산이 다 날아갔을 것이다. 정말 위험한 날이었고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요. 제 방송을 듣는 분은 위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붉은 태양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태양 선물 110만원 누적 수익금 1145만원 정도 되는데요. 약 10일 전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험하다 카페에 글을 쓰고 공지에 올렸고 제 분석대로 종합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독도 영유권이 분쟁화될 것이다. 정치하는 땡땡들 이번엔 독도 정치하는 땡땡들 이번에 정말로 독도 팔아먹기 생겼다. 잘못하면 팔아먹기 생겼죠. 아베가 노리는 게 그거니까. 이런 일을 알면서도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쌩까고 입 막고 귀 막고 눈 막고 국민들 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뭐로? 애국심, 애국방송으로. 오늘 하루 종일 뉴스판을 흔든 이야기가 바로 애국방송입니다. 온 국민들이 아베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베가 왜, 트럼프가 왜 판문점에서 쇼를 하고 바로 다음날 아베를 앞세우고 일본을 앞세우고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애국심 고취하는 이 뉴스의 본질이 눈과 귀가 멀어서 세상을 올바로 똑바로 못 보고 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사태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도대체 뇌가 있냐 없냐, 이 긴박한 상황에 사태의 본질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깔아놓은 포석망에 깔려서 놀아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 제가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제 방송을 1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는데요. 자차 검열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주둥아리 나불나불거려서 좋은 걸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음해야 되겠다. 자기 검열이 또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위험 수위를 조금 좀 낮춰서 방송을 한번 녹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아침장에 개파라고 했잖아요. 급락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 시작 후에 추가 하락으로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충분하게 올라오면 하방에다가 쏠 텐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 너무 개파락이 떨어졌는데 오늘 떨어지는 거 뻔하게 알면서도 이게 매도로 들어가기가, 선물 매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풋옵션 매도 매수 들어가기가 어렵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째려봤어요.
째려보고 있다가 원회장이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를 지지하면 무조건 기술 적반등이 오는 구간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하방이 커진다. 그게 바로 원회장이 나오는 구간인데 그거를 원회장이 나오는 구간에 깨지는 걸 확인하고 하락장에다가 그때 가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매도를 하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약 109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오늘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선물 옵션 종합 차트. 자,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졌죠.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위에 살짝 꼬리를 달았습니다. 요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 빠져서 요 정도 구간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오늘 하방이다. 하락장이 커진다. 원의 입장이 나온다. 오늘 무진장 빠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포가 빠진 겁니까? 이게 오늘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약 11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자, 6월 26일입니다.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 뭐라고? 중대 변곡 구간이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중대 변곡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를 뚫고 못 올라가면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는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18편. 제가 카페를 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긴급 특명 1호 카페의 전 회원한테 고한다. 필독해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루에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 방에 다 죽는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꿈속 이야기인데요. 제 꿈이 보통은 아닙니다. 거의 뭐 적중률이 99%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내용 심심하신 분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게 한 편이 아니라요. 제가 여태까지 선물 옵션을 하면서 지난 7년 동안에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꿈속에서, 물론 저는 종합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고 있지만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꿈속에서 예언을 해줍니다. 야, 너 이거 대충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제가 글을 쓰게 됩니다. 가장 위험하고 뭔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적게 되는데요. 이날 6월 26일 날이죠. 6월 20날 26일이면 한번 볼까요? 6월 달력을 딱 보면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위험하다, 중대 변곡 구간이다 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씁니다. 오죽했으면 긴급 특명 1호를 발동을 시켰겠습니까? 자, 긴급 특명 1호. 아, 그 이야기는 잠시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 109만 원의 수익이 나서 이렇게 보시면 단 하루도 손실이 없죠. 자, 일단 먼저 차트 설명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이 더 위험합니다. 내일장에도 위험하고 아무튼 이번 주는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이번 주가. 자, S&P는 사상 최고 신고가가 터졌습니다. 3000포인트가 넘었죠. 제 카페에서 S&P 다우지수가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정이 오더라도 얘는 홀딩 하십시오.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날이죠, 요 날. 방송 시작하면서 급락 한번 올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면서 오늘 지금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서부터 크루드 오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루드 오일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락장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내일 조심하십시오. 크루드 오일. 자, 코스피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내일 모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추가 하락이 더올 확률이 있고요. 만기 때 분명히 또한번 판을 흔들게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로 또한번 어려운 고비가 또한번 찾아왔다. 신용 매수한 사람들,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지금 일본과의 이 사태가, 이 무역전쟁이 무역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역전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패권전쟁으로, 한일 패권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제도 제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하다가 보니까 상황이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1시간 넘게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일본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검색을 해봤는데,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보복 영향 미미하다. 전망에도 국내 풀린 일본은행 자금이 18조 원입니다. 18조. 이 18조가 지금 금융보복으로, 금융전쟁으로 지금 이용이 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 풀린 일본계 은행 자금이 18조인데, 다음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금융보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공격 분명히 들어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나라 펀더멘탈 괜찮다. 일본에서 돈 빼가면 다른 데서 빌리면 된다.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게 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오늘도 엄청 죽었잖아요. 지금 개미들 신용 매수 물량이요,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30조 원.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자, 제가 아까제 녹음했던 내용 중에, 자, 이건데요. 독도 분쟁 영유권.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자로 검색을 했는데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 없죠. 자, 이건 4월 달이고요. 자, 제가 아까 녹음했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이게 여당 정치인이고 야당 정치인이고 할것 없이 이렇게 녹음을 하면 차관생이가 이게 또한번 보복을 당해서 인생 패가망신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클릭한 거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방송을 다시 삭제를 하고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언론사에서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애국심 고취 방송, 애국심 고취에 대한 뉴스만 연일을 내보냈습니다. 언론에서, 뉴스에서.
방송에서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든 문제의 핵심은, 문제의 본질은 독도 영유권,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한 독도 영유권, 영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여야 정치인이고 입 꾹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뭐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애국심으로 지금 국민들 눈각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방송으로 신문 기사거리로 국민들의 눈각이를 다 지금 멀게 하고 있다. 그런데 매일 일보에서, 매일 신문이죠, 매일 신문에서 거론했습니다. 이 매일 신문만 거론했습니다. 독도 위안부, 북핵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져 있다. 계획적 보복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자, 북핵 이거는 그냥 지금 워낙 이슈거리니까 이거 갖고 밧다리 걸고 지금 들어온 거고요. 위안부는 이거는 때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첫 번째 나오잖아요. 독도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이제 국력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더 앞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발표들이 많이 나오죠. 일본보다 더 경제적으로 펀더멘털 모든 게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국제적인 위상이 한참 일본을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때를 아베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주는 그 방송이 뭘까요? 아베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표를 얻기 위해서, 물론 일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냥 하루 온종일 방송 나오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그 얘기가 일부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의 핵심은 그게 아니옵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뉴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경제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묵은 관계를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건요, 경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정치 싸움입니다. 패권에 대한 싸움, 그걸 지금 아베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본질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원인을 제공의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공의 당사자들은 당연하게 정치꾼들이죠. 정치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눈과 귀를 딴 데로 지금 돌리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렇게만 얘기해도, 좀 죽을 일은 없겠죠?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독도 영유권이 분쟁화 될 것이다. 아, 요거 지워야 되는데, 땡땡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 감정이 제가 좀 격해서, 그래도 뭐 방송으로는 뭐 녹음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쌩까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길지 알면서도 사태를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면 돌대가리고, 알면서도 했다면 나쁜 새끼들이다. 요 정도로만 수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이 사태의 본질과 원인 제공자를 색출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언론이, 방송이, 뉴스 매체가 애국심 노름으로 연일 오늘도 뉴스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최근에 아베가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 애국심 방송이 왜 오늘 하루 종일 최근에 지난주에 어제 오늘 앞으로도 내일까지도 왜 애국심 방송으로 고치를 하게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 이런데 눈과 귀가 멀고 그러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내 재산이 왜 까지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내 정치 성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올바르게 볼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지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당 대통령이든 야당 대통령이든 내 재산 지켜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지켜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셔야 돼요. 아베가 왜? 트럼프가 왜? 판문점에서 쇼를 하고 바로 다음날 아베를 앞세우고 일본을 앞세워서 누가? 트럼프가 왜 지금 한일 무역전쟁을 하는가? 경제전쟁을 하는가? 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태를 모르는 국민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긴박한 상황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야지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아까 제가 신랄하게 이거보다 더 수위가 한 10배는 높게 하도 열받아서 방송 녹음을 1시간을 했는데 뒤가 구려서 다 삭제하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유시민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꺼버리고. 자, 동영상 업데이트 보겠습니다. 5일 전, 6일 전, 10일 전, 1개월 전. 유시민 씨, 뭐 하시고 계시나? 이 긴급한 상황에 할말 없죠? 할말 없으실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 나또 죽어. 지금 한일, 이 중대한 시기에 좀 지식인이 나타나셔서 저 한일 이 무역전쟁이 패권전쟁, 이 무역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본질이, 사태의 본질이 무역전쟁인가, 경제전쟁인가, 아니면 이게 패권전쟁인가, 좀 얘기 좀해 주시지. 왜입 다물고 계세요? 입 다물고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제가 여기서 말은 못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말을 안 해주면 이제 보수 방송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수 방송의 대표적인 우리 홍준표 씨 홍카콜라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시끄러워. 지금 붉은 지금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붉은 수돗물 대란 얘기하게 생겼어 지금. 이거 뉴스 나온 지가 언젠데? 이분도 입꾹 다물고 말 한마디 없으시네.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뒤지려고 그러는 거야?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아씨. 아, 이거. 아씨. 아, 이거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이제? 아, 그냥 요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으시네, 이분도. 아우, 이 대표적인 보수 방송이잖아요. 자, 집 나간 집토끼도 잡고, 그 다음에 야생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남의 집 토끼도 잡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인데, 간단하잖아. 이 한일 패권 문제, 이 경제 문제, 경제 전쟁, 지금 이거 까면 이 방송을 이 뉴스를 듣는 지금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전재산이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아, 이 얼마나 내 표를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이 모를까요? 다 아는데 왜 입 꾹 다물고 말을 못할까? 아, 왜 방송 안 하지? 그러면 그냥 그걸 실달하게 까면 좌파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내 주머니 돈이 지금 없어지는 판인데, 지금 그 표밭을 다 끌어 땡길 텐데 입 꾹 다물고들 말들을 안 하시네. 홍카콜라 홍준표님 방송 한번 들어와서 봤습니다. 가면서 요새 이제 최근에 많이 보이시는 분이 있죠. 이봉규씨. 이봉규 한번 볼까요? 이분 텔레비. 이분도 좀 예능기가 있어도 여러분 요새 아주 업데이트 물량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가. 근데 말 한마디 없으시네. 오늘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다 몰라서 말을 안 하나? 그냥 윤석열이 뭐. 근데 없네. 일본 이 패권 전쟁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왜 말들을 안 하실까? 이거 방송하면은 그냥 좌파고 중도파고 할 것 없이 이 여태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도 영유권 갖고 국민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는가? 이거 그냥 적나라하게 까면, 아, 이거 뭐 클릭 숫자도 많고 이럴 텐데 왜 입 다물고 말을 안 하지? 자, 가로세로 연구소는 뭐 연애 프로그램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강용석 씨가 한때는 뭐 대통령 나온다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더러운 강남 좌파 몰카범 SBS 김성재. 아, 이건 뭐 오늘 뭐 아주 이슈였었죠. 여기에서도 말이 없네. 여기에서도 말이 없고. 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아까제 아, 지금 이제 고성북 TV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고성북 TV. 아주 보시죠. 고성국 TV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업로드한 동영상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니까. 여기에도 없네. 여기에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정규재 TV 한번 볼까요? 정규재 TV. And as you can see, we have still got a crop, and that is because of the deep black soil we grow the crop in. 자, 정규재 TV 업로드한 동영상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최저 임금, 삼성전자와 윤석열이는 무슨 관계인가? 5일 전 뭐
여기도 뭐 내용 없네요. 한일 경제 파탄 문이 초래했다. 아, 요거 내용 들어가서 정확하게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TV조선 한번 볼까요? TV조선. TV조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TV조선. TV조선의 뉴스 TV조선. 이 방송이 아닌데, 이 방송 말고 있는데, 아, 그분이 누구더라? 아무튼 뭐 그분 방송도 안 나오고. 자, 황장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데, 이거 아까 제가 녹음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국 언론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자료를 다 찾아놨는데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유일하게 거론한 사람이 바로 황장수 씨입니다. 저는 황장수 씨는 보수 논객이긴 해도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분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아니면 보수가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방송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이 이야기를 했는가? 7월 8일 날 1부, 2부, 3부 해서 녹음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아베트라고 나오죠.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분은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좌파 보수 이거 다 떠나서 진보 보수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한테 올바른 여론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황장수 씨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분 방송을 들어봤거든요. 아베트라고 적어놨길래 물밑 합의 후에 한국 반도체와 중국 통신기업을 동시에 죽이기 위한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이게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분 방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안 때문인지 아니면 전략이 없기 때문에 보안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남기인 김상조가 4대그룹 총수를 만나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자, 일본의 다키시대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냐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과 신동빈은 급히 일본을 방문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출국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요. 그래서 직접 문제 해결을 하러 가겠지만은 문도 10일 날 대기업을 이 문제로 만나는데요. 기업이 아닌 일본을 만나라고 재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웃기는 것은 한국당의 황교안이 힘을 보태겠다고 이 와중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는 즉각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경제 보복 확대는 양국관계의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을 경고한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역량을 결집해 가야 하는 만큼 우리 당도 정부의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한 이 최고위원은 외교 부실 책임만을 제기하기에는 이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당내에서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황교안의 측근이라는 자는 일본이 보복을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는데요. 좀 한국당도 웃기는 인간입니다. 누가 이 일을 자초했는지에 대해서 정권이 나서서 일본과 회담을 해야 수습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황장수 씨가 이거를 찝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누차 이야기했었던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으죠. 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을 계속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는데요. 좀 한국당도 웃기는 인간입니다. 누가 이 일을 자초했는지에 대해서 정권이 나서서 일본과 회담을 해야 수습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나서서 일본과 이 부분을 수습하는 문제로 정권이 나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권은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일 감정을 조성해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이 받을 타격들이 정권으로 하여금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일본의 이 경제 보복으로 되돌리는 그런 지금 의도는 없는가? 저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이 문제를 빨리 일본과의 협상에 나서라. 뭐 일부 지금 정권의 앞잡이들이 친일파니 뭐니 해도요. 눈 딱 감고 그렇게 말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한국인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일본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하자부터 무슨 연예인도 일본 사람 추방하자 이런 식의 문바들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정부를 요구할 때가 아니라 일본을 같이 비판할 때다라는 한국당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답이 없습니다. 네, 하나 매우 이상한. 자, 황장수 씨는 보수 농객입니다. 보수 농객인데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지금 다 까고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벌어졌는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까지 흘러오게끔 만든 여당 야당 정치인들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뒤가 구리니까 안 하는 거지. 뒤가 구리니까 다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여러 머리로 앉아서 반일 감정 내세우는 쪽. 뭐 오늘도 뭐 이렇게 보니까 유가만 카페 같은데 일본 여행 가는 비행기 표를 뭐 취소를 했다는 등 어쨌다는 등 이거 갖고 말들이 많은데요. 제품 불매 운동.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이런 쪽으로 멀면은요 사태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황상수 씨는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이야기하고 자 중요한 거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일주일째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네, 하나 매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일주일째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화웨이나 이 무역 분쟁 압박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미리 짠 겁니다. 미리 짜서 지난번에 G20 하기 전에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3박 4일인가요? 2박 3일 동안 골프 치고 24시간 동안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러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세계 패권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자라는 물밑 협상을 그런 전략을 오래전서부터 준비해 왔고 이번에 마지막 점검 작업이 들어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무디스가 오늘 신용등급 한국 신용등급 안정적 북한 이슈는 주요 과제다. 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국가등급을 A2로 유지했다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 매우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 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한다라고 분석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신용등급이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왜 오늘 발표했을까요? 왜 오늘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무디스가 할 일이 없나?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이거 발표했을까요? 경고 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경고 보내는 겁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이미 짜여진 전략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자, 오늘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오늘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나마 경고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후하고 한숨 쉬었을지 모르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부메랑으로 칼이 돼서 이제 돌아올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거를 오늘 미리 경고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갑자기 안정적이다 이러고서 내보낸 거예요. 여태까지는 괜찮아. 근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이 무디스가 지금 너희들 똑바로 쳐다보고 있거든. 누구?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오늘 그냥 선물 보따리 주는 것처럼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로 내보내면서 지금 칼을 뒤에다가 싹 갖다 감춰놓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조만간에 무디스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아까제 보수 방송들 다 검색해 봤는데요. 이번에 본질적인 사태가 패권 전쟁이다. 안보 전쟁이다. 통일 후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쐐기를 받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쉽게 끝날 문제 아닙니다. 자, 요 정도로만 오늘 방송 마치고요. 지금 위험 구간이 앞으로도 계속 누적적으로 오게 될 테니까 제 방송을 듣는 분은 특히 신용 매수했거나 주식 자금 대출을 받으셨거나 자 이런 분은 위험 관리하십시오. 반도권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식 신용 매수 했던 물량이 지금 개미들 물량이 30조가 넘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다 전재산 날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 방송 듣는 분은 제가 오래전이 아니죠. 뭐 불과 한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7년 만에 주식 카페를 시작하면서 7년 만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왜 또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긴급 특명 1호 카페 전회원은 필독해라. 이러다가
여기 꿈속 내용입니다. 이러다가 올라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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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가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이 쥐도새도 모르게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태 그냥 흘러보낼 일이 아닙니다. 이 꿈속 이야기 시간 나시는 분은 들어가서 내용이 좀 길지만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읽으실 분은 읽으십시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물 옵션 주식 카페 운영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09만 원의 수익을 내세요. 누적 수익금이 1,145만 원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